필수 아미노산 함유 확인이네요. 네. 단백질이 양질의 좋은 단백질이냐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아서 외부 섭취가 반드시 필요한 9종의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하고 있냐인데요. 단백질을 섭취하면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돼 흡수가 되고 흡수된 아미노산은 다시 근육 단백질로 합성되는 데 이용됩니다. 네. 그런데 이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면 해당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근육 단백질을 만드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제가 좀 더 이해되기 쉽게 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앞에 나무토막들을 각각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홉 네. 종의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있을 때는 탑이 견고하게 쌓여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 영양소들이 꽉 채워져서 지금 재합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 필수 아미노산이 하나라도 빠지면은요. 아, 네. 하나라도 빠지면 이렇게 섭취한 영양소가 줄줄 새면서 제대로 합성되지 못하고요. 네. 또 하나를 또 빼보면은 무너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사냥류 단백질은 어떤가요? 사냥류 단백질은 아까 말씀드린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한 완전 단백질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동시에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완벽한 식품 중 하나로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제품 제대로 고르는 방법 마지막은 뭔지 볼게요. 보죠. 네. 영양 성분표 확인이네요. 단백질 섭취도 중요하지만 이 단백질들과 함께 섭취하게 되면 체내 흡수율이 올라가는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칼슘이 그렇고요. 근데 완경이 온 여성일수록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면서 칼슘 섭취가 굉장히 필수적인데요. 네? 자연식품으로 먹는 칼슘은 체내 흡수율이 20에서 40%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너무밖에 안 돼요. 너무 안 된다. 그렇죠. 너무 적다. 네. 네. 그런데 칼슘을 섭취할 때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게 되면 체내 흡수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고요. 그래서 기왕 단백질을 고를 때는 영양 성분표를 보면서 단백질 함량과 이런 영양소의 궁합을 확인해 보는 것도 조금 더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을 선택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